안녕하십니까. 성북 마을방송 어보숑에서 보내드리는 마을뉴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뉴스를 보시고 어떠셨나요? 다양한 앵커들이 나와 즐거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출연 요청을 하시는 분도 생겨 성북 마을방송은 주민들의 방송임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주민은 앵커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건 와보숑 뉴스. 오늘은 장희동에 사는 이종목이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딱히 갈 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은 어떠신가요? 친구들과 같이 숙제도 하고 뒹굴면서 도서관 선생님들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이 있다는데요. 올해로 10년째라고 합니다. 김미희 관장님과 김은하 관장님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고자 시작하셨다는군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있는 어린 친구들을 책 읽어주기도 해주고 성북구 정릉일동 경남 아파트 상가 3층에 아담하게 꾸며진 작은 도서관 꿈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흔히 작은 도서관 하면 규모가 작아서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부분이 물론 규모도 작지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 어른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사랑방 개념의 주민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사랑방으로서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꿈틀 작은 도서관은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후원으로 만들어져 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공간이 되었다네요. 이곳을 찾는 아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너무 까불고 그래서 친구한테 엎여서 울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와보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그새 편해졌어요. 여기가 제 위로 제 마음이 휴식처 같아요. 여기 이상하게 여기 오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일거리도 많아서 책 읽는 것도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기가. 예, 지금 성북구에서 사랑방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무료고요. 책을 보실 때 시끄럽게 해도 돼요. 떠드셔도 되고 같이 힘든 이야기 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저희 꿈틀 도서관입니다.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죠? 환경 문제가 먼 얘기가 아님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지역 풀뿌리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실천해보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지난 5월 23일 오후 성북구 주민 70여 명이 구청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행사로 성북구에 있는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주관하고 성북구청이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각 구마다 지자체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설정할 때 대부분은 관이 설정을 알아서 하거든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구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민들이 결정하는 목표여야지 구민들이 또 실행을 할 때 내가 정한 목표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참여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고 하네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구민 의견 수렴 및 추진기구 활동이 진행되고 관련 부서별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7월 중으로 종합 실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앞으로 순조롭게 이어질지 와보숑 TV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들어보셨나요?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함께 공부하는 마을 맞춤형 교육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 자그마한 움직임을 시작한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활동가들이 분주해 보입니다. 빔 프로젝터, 노트북, 각종 필기류까지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한가득 싸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존 교육처럼 우리가 이제 주민들을 불러서 구청이나 이런 데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실정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좀 맞춤형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 상당히 좀 포커싱된 어떤 그런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찾아가는 마을 학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마을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마을 상황에 맞게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육 내용을 짭니다. 교육 시간도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마을 찾아가는 마을 만들기라고 마을 학교라고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주민 운영 방법을 찾아보는 게 이 모임의 주제입니다. 입지관이 올해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올해 이게 완공이 돼요.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 우리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이곳 소리마을의 교육 주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3주간 마을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낼지 궁금해집니다. 다른 마을 학교 풍경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여기는 성북동 마을학교 현장입니다. 성북동 역사문화해설가 양성과정 중에 두 번을 마을학교로 진행했습니다. 성북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은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시죠. 마을은 자전거처럼 가고 싶은 곳이 많은 곳이다. 마을은 TV처럼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곳이다. 마을은 달리는 자전거처럼 희망이 있는 곳이다. 찾아가는 마을 학교는 연중 언제고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싶은 분들은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찾아가는 마을 뉴스 와보숑 TV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북마을방송 와보숑 TV 이종목이었습니다.